숙면. 숙면을 하라고 많이는 얘기 듣죠. 네. 가장 숙면이 좋은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라고 얘기를 해요. 예. 네.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좋은 그 치매를 예방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. 예. 네. 그 성분을 이제 몸에서 나오니까 충분한 숙면. 근데 잠을 주무실 때요.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베개겠죠. 네. 베개 너무 높게 베면 코골이들은 또 코가 더 심해지고요. 우리 여자들 목주름 생겨요. 네. 아가 아니라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. 네? 누웠어요. 근데 베개가 높아.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주름 생긴다고요. 네. 저는 근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전 어렸을 때부터 베개를 안 베고 살았어요. 예. 네. 근데 그게 그렇게 편해요.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. 왜? 예뻐야 되니까. 예. 네. 네. 내 얘기가 아니에요. 여러분 얘기예요. 예. 네. TV 보시는 분들 얘기예요. 예. 네. 지금이라도 높은 비계 비지 마세요. 편안한 비계. 비싼 비계 팔면서 자기네들이 뭐라 그래요? 이거 목을 펴야지 목주름도 안 생기고 이쁘게 된다고 뭐 비싼 베개 많이 팔죠? 그게 그거예요. 그러니까 베개 좋은 거 비고 편안하게 숙면하셔야 되고 자야 할 때 자야 하고. 네. 저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가 11시에 끝나죠. 거의 재밌는 네. 드라마들이. 근데 뭐 재미없는 드라마 할 때는 한 10시쯤이면 누워요. 눕고 술은 초저녁에 먹어요. 식사할 때.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굉장히 즐겨해요. 그래서 뭐 인터넷에 뭐 언젠가 뭐 낮술 공주 진미령 뭐 이렇게도 한번 뜬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장룡이라는 그 네. 코미디언이 저하고 이제 그 K본부의 아침 프로를 같이 하면서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끝나면은 8시 반이에요. 네. 그러면은 우리가 방송국에 가면은 7시 전에 도착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서 뭐 6시 전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고 가야 되니까 끝나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일을 안 잡아요. 좀 들어가서 자야 되니까. 네. 그래서 어느 날 식당에 그 녹화 끝나고 생방송 끝나고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이제 들어가 잘래니까 야, 용이야 소주 한 병 시켜라. 우리 한두 잔만 먹자 반주로. 네. 그랬더니 이놈이 글쎄 댕기면서 낯술공주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인터넷에 뭐 또 검색어까지 떴었어요. 네. 예. 뭐 근데 뭐 그거 뭐 여자로서는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 창피하지도 않니 그런데 그게 낯술공주 뜨면 어떡하니 막 말씀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그죠?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지 그걸 내가 숨겨갖고 뭐 그렇잖아요. 그게 이제 편안하게 산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게 최고예요. 네. 그래서 일단 숙면.